간증자는 오늘 그레이스 힐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신행미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떨리네요.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행미 권사입니다. 또한 실사원 온라인 2기 간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실사원에서 수업 받기 전에 제 모습은 세상 말로 개 X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욕은 얼마나 잘했는지 세상에 날아다니는 욕은 다 했고 가끔은 욕도 개발해서 하고 다녔습니다. 남편과 딸들이 제발 욕 좀 하지 마. 엄마 성격 고쳐야 돼.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욕하는 거 싫어.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완전 속았다. 저희 부부는 큰 시누님께서 중매를 해주셨고 시누님이 착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고상하다고 남편에게 말씀해서 소개했고 뭐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성격은 불같아서 남편이 너는 양은 냄비처럼 부르르 끓어오르고 욕도 잘하고 세상에 깡패 같고 심지어 너는 무섭다. 이혼도 할 수 없고 애들 때문에 참는다. 그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피차 일반이다. 저는 실사원에 그레이스 힐링교회 오게 돼서 실사원에서 수업 받으며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로 저의 많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 고모 할머니는 무속인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9남매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다 세상에서는 엘리트 집안이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는 가난, 질병, 저주로 고난이 많은 걸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종갓집으로 불교 신앙으로 1년에 제사를 6번 지내는 가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죽음의 용으로 항상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힐링교회에 와서 힘을 갖게 되고 힐링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사모했던 방언의 선물도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와서 받게 되었고 방언 받은 그날은 너무 기뻐서 길에 걸어가면서도 방언 기도 드렸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아 진짜인가?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가는 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넌 도대체가 왜 그러니? 이상하다. 창문과 문을 닫고 옆집에서 쫓아오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방문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렇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밤새워 새벽까지 방언 선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깁니까? 저는 슬펐습니다. 지난 8월 오살리 집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용서의 선물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울컥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줄은 제가 흐르고 있는데 한 줄은 뜨거운 눈물이 만화 영화처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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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연을 끊고 지내왔던 시댁 식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3남 3녀 시누가 셋입니다. 아시죠? 시금치. 아무튼 전 시금치 안 먹습니다. 부채가 훨씬 영양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 순간 제 마음에 행미야 먼저 수용하고 사랑하면 되잖아 하는 원장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성경 말씀이 묵상이 되었고 아 맞아 우리 형님들은 좀 마음은 착한데 내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옳게 바꿔버린다 너? 막 그렇게도 했습니다. 저한테 옳게 저를 중매했잖아요. 또 다른 거 또 중매해준다고 나는 자유케 되었다. 복받은 줄 알아라. 순간 마음이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우상 숭배의 영 때문에 우리 형님들을 그 엄청난 뒤에 심지어는 이제 크고 큰 그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무속 신앙 있죠. 모르니까 맨날 등 달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네 이름은 뺐다 이랬어요.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믿음이 없을 때예요.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나도 부처님도 빌어주고 하나님도 빌어주고 지금 생각하니 뺀 게 잘 저는 신행미 그레이스 힐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행미 권사입니다. 온라인 2기 간사입니다. 그 순간 형님들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신우들도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었고 때마침 시어머님의 길날 남편과 함께 3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로 무장을 하고 신우님과 조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우님과 조카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2년 만에 처음 보는 형님들의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통증 한방 크림을 가지고 가서 형님들이 너무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동안에는 와도 맨날 그러더니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마. 앉아서 쉬었다가 종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정말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너무 고마워서 형님 앉아보세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손발 이렇게 마사지 해드릴게 하고 이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형님 손가락 관절뼈가 약하고 아픈 것은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잘못한 게 많은지 발목까지 부러져서 수술했습니다. 형님들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발목 부러진 거.
가족은 형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가족은 서로 사랑만 하고 형 보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형님들과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하니까 그렇지 나도 60 지나서 70이 다 돼가 그래 잘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스킨십 이제 스킨로션 발라주니 그 크림을 발라주니까 어색함이 좀 사라지면서 형님이 웃으시면서 그려? 목사님 좋으시다. 아우 잘 만났네. 목사 잘 만났네. 참 옳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시면서 올케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네. 누가 나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 그러길래 아 제가 배웠어요. 딸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전신 마사지 샵에 갔는데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잘 배웠어요. 형님들 해드리려고 제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올케 덕분에 호강한다고 웃으셨고 저는 형님 저 사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이라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힐링 12단계 상담사 자격증을 사진 찍어 갔어요. 이제 이거를 자격증 가져가는 좀 그렇길래 이거 형님 보셔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우리 원장님께서 배운 매뉴얼대로 한번 축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엎어주세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이상 가족의 만남이고 무슨 말씀을 드려도 형님들이 수용해 주셨습니다. 분위기로 알았습니다. 네. 우리 둘째 형님께서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목이 항상 아프고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잠도 못 주무시고 병원에 계속 다니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뒤 목덜미에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전심을 다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칼 성령의 불 불칼이 무엇이요 이러는데 일단 시원하잖아요. 형님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불칼 성령의 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칼 주의 보혈 양손으로 고쳐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형님이 갑자기 춥고 막 오한이 난다고 야 이거 한방크림 부작용 아니냐 설명서 좀 읽어봐라. 형님 부작용 없습니다.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의 불하고 어둠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예수의 빛이 맞아 그걸 안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칼 성령의 불 예수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형님은 고쳐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속으로는 그랬으면 난리 났네. 이거 3년 만에 화해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째 형님 불교 신앙이고 등 달고 이런 분인데 아멘을 하셨습니다. 형님이 옆에 계신 큰 신우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 형님은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신앙 골수분자. 절에 가서 등 달고 스님 사진을 올리고 어디 뭐 유명한 스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형님입니다. 형님 입술로 아멘을 하시면서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형님이 아 그 순간 시간 지나 아 살 것 같다 이렇게 몇 번 해주면 내 병이 싹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니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은 목의 통증이 그 이후로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형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고쳐주셨습니다.
말했더니 응 지난번 치질 수술할 때도 의사 선생님이 기도 드리시고 수술하셨는데 부작용 없다 괜찮다 완전 괜찮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형님을 고쳐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눈 백내장 수술과 췌장 수술을 한 달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니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고 그 남동생이랑 함께 사는데 남동생이 너무 본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진심으로 저도 동생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라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우리 함께 중보 기도 드리자고 했는데 수술도 깨끗하게 잘 이루어져서 건강해지셨고 남동생의 관계도 회복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 역시 동생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통도 잘 되고 평범한 가정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좋은 일들은 저희 원장 목사님께서 제가 50일 작전기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침 금식으로 50일 작전기도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장 목사님과 실상 수업을 받으며 알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김록희 원장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은 안 무서워.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긴장돼가지고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실사원에서 배우고 알고 깨닫는 은혜 1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늘 외로웠거든요. 둘째, 성품이 변화됩니다. 셋째, 나를 묶고 있던 흉악과 결박이 끊어집니다. 넷째,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집니다. 아멘. 여섯째,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일곱째,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여덟째, 영육 간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아멘. 아홉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열 번째, 분열의 지혜와 명철함이 있습니다. 아멘. 열한 번째, 실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12번째,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기름 부음이 실제가 되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실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석 같은 내 삶이 변화되고 온유해지고 모든 게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이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원장 목사님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